오늘의 333 뉴스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석탄 발전을 줄이는 단기 계획을 내놨지만 장기적인 수급 계획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석탄 발전량이 점점 증가해 3년 뒤에는 4만 메가와트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미 허가한 발전소 7기를 지어야 하고 또 석탄 발전소를 갑자기 줄이거나 없애면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원전을 줄이는 정책을 시도를 하다가 예측이 잘 안 되니까 7차에 있던 장기 계획을 그냥 남겨놓은 거죠. 우리만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한 영국의 비영리 단체가 만든 석탄 발전 지도를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발전소가 우리도 많지만 중국은 수십 배 더 많습니다. 20년 후에도 중국의 석탄 연료 수요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웃는 것은 마스크 제조 판매 업체들입니다. 올해 1월부터 두 달간 D제약사의 보건용 마스크 판매량이 이미 지난해 연간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급기야 산업용 방진 마스크를 구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3, 4배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일회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안구 세정제와 코 세척제의 매출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 하늘 번개가 번뜩입니다. 천둥의 신 토르가 망치라도 휘두른 걸까요? 현지 시간으로 5일 밤 미국 로스앤젤레스 북서쪽 산타바바라 부근에서 불과 5분 사이 1,500번에 가까운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거대한 수증기가 서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대기해강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몰카를 단속하는 여성 청소년과 현지 경찰관이 지하철 몰카를 찍다가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 경찰관을 직위 해제하고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혼설과 결별설에 휩싸였던 전현무 한혜진 커플의 결론은 결국 결별이었습니다. 함께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잠시 동반 가차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과일 유통업계 거부가 26살 막내딸의 배우자를 공개 오디션 하겠다며 광고를 내 화제입니다. 4위가 되면 상금만 우리 돈으로 약 3억 5천만 원, 특히 사업까지 물려받게 되면서 하루 만에 신청자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일회용이란 말에 한 번 쓰고 무조건 버려야 하나 고민이 많으시죠? 잠깐 쓰고 더러워지지 않았다면 다시 써도 괜찮습니다. 의학적인 적정 사용 기간은 8시간입니다. 초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될수록 피부 주름이 더 생긴다는 사실도 국내 연구진이 처음 확인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모공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외출 후엔 꼭 이중 세안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청정기를 24시간 틀어놓으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한 달 전기요금이 2만 원 정도인 가구가 21평 청정기를 한 달간 쉬지 않고 틀면 월 요금은 13,000원 정도 늘어납니다. 꼭 따져보고 싶으시면 한국전력공사의 사용제품 요금 계산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